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튜브 레볼루션,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두 번째, 유튜버의 근무 시간. 세 번째, 구독자 1000명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네 번째, 유튜버들의 인기. 다섯 번째, 당신의 채널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05쪽이고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다음 질문은 5명의 학생이 제출했다.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자신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유튜브에 선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니까요. 누군가 이미 하고 있는 걸 시작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의 아류로 남게 될 겁니다. 유튜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유튜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뭘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많이 고민했고요. 유튜버를 이제 하실 때 가장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나는 다른 채널과 어떻게 다른가. 왜냐면 같으면은 굳이 내 채널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채널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방으로 하자면 먹방이 진짜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내 먹방을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똑같으면은 굳이 내 먹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어떤 채널을 할까 좀 고민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내 채널은 기존에 있는 채널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똑같이 모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처음에 사실 처음부터 뭔가 다르게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 보면은 내 색깔이 나오고 나만의 뭔가 다른 점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 이러면은 이 다르게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조차. 그래서 너무 생각이 안 나시면은 그냥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똑같이 하시면은 여기 나온 말처럼 굳이 내 채널 볼 이유도 없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아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류. 그러니까 제2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제1이 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뭐 똑같이 해도 똑같이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결국은 차별화된 포인트 찾으셔야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들과 다르게 할 것인가, 내 채널은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아마 유튜브를 계속 하시면서도 계속 아마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해서 일단 했고요. 차별화된 포인트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먹방이나 뭐 재밌는 방송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할 자신이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은 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꾸준하게 이 생각이 있었고, 남들과 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문 텍스트를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을 펴고 읽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책을 같이 보여주면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좀 보기 편하게 PPT로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올리자, 다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올리는 책을 저는 이제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책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엄청 읽거든요, 진짜. 저는 유튜브를 하기에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김에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 유튜브 뭐 할까 하고서, 아, 나는 이걸 해야겠다고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은, 저는 그냥, 어차피 책을 읽어요, 저는. 그래서, 책을 읽는 김에 유튜브도 하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차별화 포인트를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차별화 포인트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네, 페이지 174쪽입니다. 유튜버의 근무 시간. 누군가가 제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겠어요. 깨어있는 시간을 물어보시는 거죠.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다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미지의 영역을 오래도록 탐험한 끝에 성공의 결실을 본 사람들이다. 수년간 기꺼운 마음으로 대중의 평가를 견디며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튜버들의 근무 시간. 유튜버들의 근무 시간은 여기서 말하면은 깨어있는 시간 전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뭐 유튜버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5분 편집하는데 몇 시간씩 하시고요. 또 진짜 내일은 무슨 컨텐츠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 주변에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시면은 항상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늘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뭔가 좀 유튜버들의 근무 시간이 뭔가 자유롭고 딱 촬영하는 시간만 그게 전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평상시에도 늘 어떤 컨텐츠를 해야 고민을 하고요. 또 찍고 나서도 계속 편집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한 경우가 많다. 촬영은 짧아도 그 이상 일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200쪽입니다. 구독자 1000명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그는 인터넷 시대에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찾기란 아티스트에게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하루에 한 명씩 확보한다면 3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다. 네, 구독자 1000명. 네, 구독자 1000명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티스트가 진정한 자신의 팬 1000명을 모으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그 팬들이 그 아티스트에게 하루에 밥 한 끼씩만 사줘도 3년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구독자, 유튜브는 아무래도 구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3년 걸린다는 거죠. 하루에 한 명씩만 확보해도. 3년이면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네, 저는 꽤 긴 시간에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열심히 하시면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영상 올리시면은 1년이면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되고 보통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못하고 일주일에 한 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시면은 어떤 영상을 올리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아직도 변명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1000명을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데는 개인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은 주제에 상관없이 1년 정도 하시면 1000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12쪽입니다. 유튜버들의 인기. 이번 장을 통해 답하고 싶었던 질문은 과연 유튜브가 기회뿐 아니라 수익도 줄 수 있는가였다. 패트리온을 구상하며 재기 마주한 질문도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백만 명의 팬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환산하는 직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답은 명백하게 그렇다이다.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연간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그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에는 50% 이상 증가했다.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누구에게나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냅챗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분명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것 외에도 브랜드 파트너십, 상품 판매, 도서 출간, 투어, 미디어 진출 등으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런 만큼 유튜브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몇몇 크리에이터는 TV나 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미 뭐 유튜버들의 인기, 유튜버들의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입증이 됐죠.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 뭐 연간 10몇억을 버신다고 방송에서 인터뷰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유튜버들의 인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도서관님을 보고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버가 이제 하나의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뭐랄까요? 장르? 직업군으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버들의 수입은 그 유튜버를 처음 보실 때 나온 광고 말고도 기업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 광고 영상이죠.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부르는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데 실제로 뭐 뷰티나 뭐 먹방 이런 쪽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브랜디드 컨텐츠를 하고 있고 그쪽 수입이 오히려 광고 수입보다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의 수입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물론 규모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없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규모가 좀 돼야지 다양한 수익이 확보가 되고 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회들이 창출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좋아서 하는 경우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당장에 뭐 광고 수익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창출되는 기회 같은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유튜버를 통해서 뭐 책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강연의 기회라든지 뭐 독서 모임 이런 좀 다양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영향력이 좀 더 생기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 늘어난다면은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좋아서 합니다. 근데 일단 기회보다도 일단 좋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고 있진 않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네. 네, 페이지 294쪽입니다. 당신의 채널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훌륭하면 됩니다. 대답은 간단했다. 왜 주목받지 못하냐고요? 아직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저스틴 비버도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유튜브를 하시면은 제일 막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매일 열심히 영상 올리는데도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이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고민이 됩니다.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늘지 않으면은 뭔가 힘도 빠지고 약간 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영상 뜨지 않을까? 유튜버가 보통 뜨는 경우가 영상을 막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중 하나가 주목을 받아요. 하나가 떠요. 그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고 그 조회수로 인해서 그 채널이 성장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아무튼 그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아직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영상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런 주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채널이 성장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채널에 대한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서로 맞구독을 한다거나, 막 구독에 대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그런 건 별로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정말 내 채널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내 채널이 뜨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채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영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피드백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이디어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레볼루션, 유튜브 레볼루션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읽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